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내 몸 건강, 오롯이 나만 안 아프면 되고 우리 가족만 편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나면 이제 퍼트 한번 하고 스윙도 한번 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저는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올해 저게 55년생인데 68살이에요. 배운 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코로나 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한 3년 됐고, 이제 요즘 스크린에 또 맞들여 갖고 좀 열심히 하고 있고 참 재미있습니다. 의류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 오기 전에 이제 한 30년 했어요,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정리하면서 쉬면서 이제 운동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전에는 이제 뭐 자전거 타고, 오후에는 연습장 나와갖고 이제 운동하고, 그게 뭐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은퇴했고, 이제 오로지 운동만 해요. 사업하고 뭐 애들 키우고 그럴 때 아닐까 싶어요. 그럴 때는 뭐 다 지나갔고 이제는 뭐 후반기로 가다 보니까 일단은 내 몸 건강, 오로지 나만 안 아프면 되고 우리 가족만 편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조금 더 빨리 은퇴를 했으면 좋았다 하는 거를 이제 좀 많이 느껴요. 좀 나이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일찍 은퇴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도 많이 챙기고 좀 난 그게 최종 목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구력은 내가 골프채 잡은 거는 해외에 나가서 딱 한 10년 전에 한번 잡아보고 본격적으로 한 게 이제 3년이에요. 중간에는 나는 배우질 않았어요. 이걸 배우질 않고 무조건 그냥 가방 사가지고 그냥 따라다니고 애들 따라다니고 이제 같이 지은 우리 그 동호 애들이 보통 나보다 한 5~6살 올해 이제 뭐 한갑 이런 애들인데 다 잘 쳐요. 젊고 이러다 보니까 걔네들한테 이제 배우고 레슨을 난 받질 않았어요. 그냥 혼자서 유튜브 보고 이제 내 혼자 연습하고 이렇게 쳐보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서 이렇게 많이 좀 터득을 한 것 같아요. 침묵해져 말하자면. 그 전에 16팀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4팀이 돼가지고 4팀은 지금 꽤 오래도록 다니고 있어요. 한 4년 됐는데 매월 그냥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도 또 뭐 가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뭐 2번? 3번? 그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평균 필드를. 네.
그 요즘 애들은 우리 세대 때하고 똑같이 이제 우리 세대는 이제 그냥 무조건 일해서 돈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세대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즐기고 사는 세대인데 애들이 보면은 이제 그냥 월급 타면은 뭐 저축을 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오로지 그냥 그때그때 즐겁게 먹고 재밌게 살고 이런 게 참 목표 같아요. 그런 게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또 우리 때하고는 틀리니까 애들 요즘 애들 좋다고 생각해요. 애들 그냥 돈을 벌으면은 운동하고 나름대로 취미 생활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걸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 우리 애들도 보면 이제 골프를 시작한 지 한 1년 됐는데 딸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근데 보면 다 잘 쳐요. 젊은 애들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나는 걔네들도 열심히 건강해야 되니까 열심히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래서 프로가 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그런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지금 생각이면 그냥 나는 이제 한번 이거를 좀 프로를 해보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내가 이거를 직업을 삼을 생각은 없고 취미 생활로는 해갖고 조금 그래도 조금 젊었다면 내가 처음부터 레슨도 받고 해서 제대로 좀 한번 배워봤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지금 주먹구구시로 내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냥 뭐 치기는 치는 것 같은데 뭔가가 보면은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아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젊었다면은 레슨도 제대로 받고 한번 기본기를 다져가지고 해서 좀 멋있게 좀 이쁘게 공도 한번 쳐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죠. 아, 이제 우리 집사람은 골프는 이제 우리도 이제 얘기했듯이 그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 골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이제 줌바 같은 거를 주일에 세 번 하고 이제 요가를 또 세 번 하고 그거 아닐 때는 신종교 그쪽으로 해서 한 시간 반씩 항상 걸어 다니는 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집사람이나 나나 그냥 뭐 일주일이 거의 다 운동으로 시작해서 운동으로 끝난다고 보면 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거의 모여갖고 먹어요. 주말에는 이제 사위가 월급이라고 해서 먹고, 뭐, 내가 또 사서 먹고, 아들 내가 해서 먹고.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거의 아침 우리가 이제 한 10시, 11시 정도 되면 커피 먹고 나오는데, 이제 저녁 때 한 5시 정도 되면 이제 만나지, 식구들끼리. 아. 예. 둘이만 사니까. 아, 집사람은 배우라 그랬는데 안 한대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하면 잘 칠 것 같은데 못 한다 그러더라고. 나 집에서 배워갖고 집 다 방바닥도 닦겠어요. 깨끗해갖고 농도 그냥 스윙 막 배우다가 해서 농 손잡이 같은 것도 다 부셔놓고 그 아주 이제 그래도 우리 집사람 뭐라고 안 그랬는데 하도 열심히 하니까. 엄청 열심히 하길래 내가 보면 눈만 퍼터도 여기도 갔다 놓고 저기도 갔다 놓고 화장실도 갔다 오면서 생각나면 이제 퍼터 한번 하고 스윙도 한번 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이제는 나름대로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좀 되더라고 공이. 예, 그 정도. 우리 뭐 애들은 뭐 다 지가 길 다 잘 가고 있고 건강하게 살아줘 좋고 부모도 건강해야 되지만 이제 자식들이 다 건강해져 우리 가족이 서로가 건강해야지 누구 한 사람 건강하고 누구는 뭐 아프고 그러면 안 되니까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건강해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항상 지금 것치만 살아주면은 다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다 부모한테도 잘하고 뭐 애들한테도 잘하고 다 잘하니까 나는 뭐 더 이상 더 잘했으면 좋겠다도 없고 지금 것치만 해줬으면 참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우리 애들도 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 지네 친구들이 우리 가족 것이 행복한 가정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뭐 만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골프란 나의 인생. 지금에는 이제 골프는 나의 인생. 최고의 인생인 것 같아요, 내가 골프. 지금 뭐 내가 자전거도 많이 타지만 이 골프를 안 배웠으면 내가 뭐를 할 것인가. 그 생각도 우리가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둘이 같이 배웠으면은 참 대화도 골프에 대한 대화를 나눴을 텐데 혼자 이제 나는 또 이제 테레비도 골프 테레비를 많이 보고 우리 집사람은 또 다른 걸 보는데 그게 하나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둘이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 내 인생의 골프는 참 잘 배웠다. 마지막에 이거로 하나 해서 남은 인생 그냥 즐겁게 살고 이제 그게 제 목표입니다. 지니어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